책을 읽는다는 것은 커피 두 잔 값으로 타인의 삶 중에서 가장 빛나는 조각들을 엿보는 것이다. 안녕하세요. 인사팀 오정호 수석입니다. 문유석 작가의 쾌락 독서입니다. 책이 다소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읽으면 독서라는 게 때론 놀이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책일 것 같습니다. 글이란 쓰는 이의 내면을 스쳐가는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감을 받을 만한 조각들의 모음이다. 나는 그래서 책이 좋다. 책을 읽는다는 것은 커피 두 잔 값으로 타인의 삶 중에서 가장 빛나는 조각들을 엿보는 것이다. 제가 만약 책을 제 이름으로 쓴다고 하면 결코 쉽게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. 즉 커피 두 잔 값으로 타인의 삶을 엿보는 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. 제 PC에 하나의 작은 폴더가 있습니다. 폴더에 그날그날 읽었던 책을 세 줄이라도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. 1년 전에, 2년 전에 읽었던 책에 대한 세 줄 서평을 제가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쓴 게 맞나?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다시 한번 그 책을 찾아서 꺼내게 되더라고요. 책에 대한 부담감을 더는 것부터가 독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저자 말대로 책은 유쾌한 놀이이고 재미여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읽었을 때 계속 재미있느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. 30페이지만 읽었을 때 재미있으면 더 읽고 재미없으면 덮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즉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에 대한 무게감을 조금 가볍게 또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책을 항상 편하게 친구로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